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에서 heroes 그죠? heroes에다가 array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누가 있죠? hero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슈퍼맨이 있고 그리고 헐크도 있죠. 그리고 배트맨도 있어요. 자, 이렇게 array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heroes에다가 다른 걸 할당해 보죠. 뭘 할당하냐니까 숫자를 50을 할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죠. 보니까 type 50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string array란 말이죠. 이 표시가 string 원소가 string인 array란 말이죠. 그 프라브럼즈 탭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type 50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 그러니까 할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 할당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문자열을 할당할 수밖에 없죠. 문자열의 array.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넣어줘야겠네. 이렇게. 아, 거꾸로네. 거꾸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라졌죠. 그럼 지금 50은 숫자지만, 이렇게 인용부호로 둘러싸이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이렇게 할당하고 싶다. 굳이 숫자를 넣고 싶다. 50이라고.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전환하냐니까 이 스트링의 array로 돼 있잖아요. 스트링의 array가 아니라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array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럼 any array가 돼요.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여기다가 그냥 문자열을 한번 할당해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배트맨. 근데 이건 문자열을 할당했는데 역시 에러 메시지가 떴죠. 왜냐니까 배트맨이라고 하는 스트링은 여기 array에다가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array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트링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떤 데이터에 어떤 스트링이든 뭐 숫자든 무엇이든 간에 담을 수 있는 array가에라고 하는 게 이게 any 다음에 브라켓인데 브라켓 자체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켓 자체를 지워버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이제 얘는 아무거나 그러니까 array든 문자열이든 숫자든 아무거나 담을 수가 있는 상태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array의 특징입니다.